제가 그렇게 클리어를 시켜서 완전히 시키는 거예요. 이러지만 하잖아요. 이러지만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 보통 저희가 권장 사양이라고 할까? 권장 사양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길을 이만큼 드리는데 보통 설치하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1m 안쪽 예, 1m 안쪽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뭐 다른 대상보다는 접지가 좀 짧아져야 예, 전위를 예, 고르게 시키는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00mm짜리 저항을 올려놨어요. 접지저항으로 저는 저항으로 쓰면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저항값은 어느 정도가 저항값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300ohm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습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요. 네. 그럼 300ohm 좀 안 내더라도 나오겠죠. 280, 290ohm 정도 나옵니다. 300ohm 잡고요. 원래는 얘가 앞단에 달려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 현장 여건상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후단에 달았습니다. 그럴 때 하면 얘가 클리어를 시켜서 접지저항 자체를 제거해요. 네. 다른 제품도 인기를 이게 달려있으면 작아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테스트.